바쁜 당신을 위해 좋은 책의 핵심 구절만 뽑아서 요약 리뷰하는 책 요리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다는 살인마로 돌변할 것이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은 최소 1.2m에서 최대 2.4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파리 기후 협약의 2도 상승 목표가 달성할 만한 목표처럼 느껴질 만큼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감축한다 하더라도 해수면은 최소 0.6m에서 최대 1.8m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상하게도 우리 세대는 이런 수치를 보고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최악의 결과가 고작 몇 미터의 해수면 상승이라고 생각하자 바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조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글마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됐다. 해수면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고열, 이상기후, 전염병 등 다음 세대를 공포에 질리게 할 다른 온갖 기후 재앙을 독자의 눈앞에서 치워버린 것이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해도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난의 중심에 두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미래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전망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익숙해졌다는 사실은 광범위한 핵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체념만큼이나 침울하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차오르는 바닷물이 불러일으킬 참상의 규모 역시 핵전쟁만큼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은 반드시 차오른다 해서 저자 제프 구델은 이번 세기 안에 침몰선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중 유적으로 전락하고 말 명소를 몇 군데 쭉 언급한다. 우리가 가본 모든 해수욕장, 페이스북 본사, 케네디 우주 센터, 버지니아 주 노폭에 있는 미국 최대의 해군기지, 몰디브와 마셜제도 전체, 수천 년 동안 벵고로랑이 왕국이었던 맹그로브 숲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대부분 지역,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늪지와 모래톱이 다였던 곳을 부동산 투기꾼들이 지상낙원으로 뒤바꿔 놓은 마이애미 비치와 플로리다 남부 전역, 영년 가까이 서 있는 베니스의 산마르코 대성당,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 비치와 산타모니카, 트럼프의 마라라고 저택, 리처드 닉슨의 키비스케인 저택, 해리 트루먼의 키웨스트 저택 등 겨울 백악관은 물론 펜실베이니아 거리 1600번지에 있는 실제 백악관까지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구델이 나열한 사례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100년 즈음에는 매년 세계 인구의 약 5%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자카르타는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범람과 침수 때문에 2050년이면 도시 전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주장강 삼각주 유역의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을 대피시킨다. 우리가 인터넷 서핑용 도구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상당수 제조되는 선전공업지구 역시 주장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는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침수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참여과학자 모임에서는 미국에서 약 31만 1000채에 달하는 집이 2045년쯤 대출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장기적인 침수 피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2100년 즈음에는 수치가 약 240만 채까지 증가해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동산이 물속에 잠길 수 있다. 기후변화가 위세를 떨치면 미국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수킬로미터가 보험 불가 지역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재해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 한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21세기 말에 특정 지역에서는 여섯 종류의 기후재난이 동시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도시 20곳은 상하이, 홍콩, 뭄바이, 콜카타 등 모두 아시아의 대도시다. 이미 지정학계 예측가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듯이 실제로 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장막이 드리우는 어두운 세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분명 중국은 성장을 거듭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바닷물의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 한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탄소 배출량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삭감해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만 감당하더라도 남아메리카에서 하천범람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수가 현재 6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두배 늘어날 만큼 전 세계 강수량이 급증한다고 한다. 종합하자면 기온이 1.5도만 상승하더라도 홍수 피해는 160~240% 증가할 것이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홍수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오늘날보다 50% 증가할 것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예상 홍수 피해 규모를 3배 정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재난 수준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 수가 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심해야 할 점은 혹시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더라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혹시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더라도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새롭게 그려진 해안선에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을지는 해수면이 얼마나 빨리 높아질지에 주로 달렸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속도가 당황스러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기껏해야 0.9m 정도 상승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때가 2015년이었다. 2017년 국립해양대기관리청에서는 21세기 말 기준으로 해수면이 2.4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학자들이 폭풍우 없이 오직 만조의 영향만으로 거주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기 위해 마른 홍수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에 한 주류 연구에서는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남극의 빙상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3배 증가했다며 상황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된다고 보고했다.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녹아내린 빙하의 양은 연평균 490억 톤이었지만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녹아내린 빙하의 양은 연평균 2,190억 톤에 달했다. 기후학자 제임스 앤스는 최신 논문에서 불과 5년 주기로 속도가 3배씩 빨라진다고 밝힌 것이다. 남극 대륙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다가오는 10년간 인류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덕분에 이제 빙하가 손실되는 과정을 손상역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주력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빙하의 손상역학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빙하가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릴지 역시 아직은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비록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기후학적으로 꽤잘 이해하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온이 오늘날처럼 빠르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추산에 따르면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지난 6,600만 년중 어느 시점보다도 10배가량 빠르다. 매년 미국인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남극의 빙상 1만 톤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1인당 매년 1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을, 다시 말해 매분 19리터에 달하는 물을 바다에 들이붓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기후변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문제 역시 독립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빙상의 붕괴가 어떤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한 가지 주된 불안 요인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메탄이 방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극의 영구 동토층은 현재 대기 중에 부유하는 탄소량을 훨씬 웃도는 1조 8천억 톤에 달하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 내장된 탄소 중 일부는 이산화탄소보다 적어도 수십 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으로 증발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북극 영구 동토층이 내뿜는 메탄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학자들은 일부러 북극의 메탄 시한폭탄이나 죽음의 트림처럼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그 이후 전해지는 소식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았다.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북극의 영구 동토층에 형성된 호수에서 메탄이 방출되는 속도가 현재 진행 중인 돌발 해동 현상에 의해 급격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기 중 메탄 농도는 빠르게 증가했으며 그 원인이 불명확하자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런데 심지어 최신 연구에서는 북극 호수 지역에서 방출되는 메탄의 양이 앞으로 두 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단적으로는 지난 50년 사이에 캐나다에서 영구 동토층 경계선이 북쪽으로 130km 밀려나기도 했다. 2011년에 국립해양대기관리청과 국립빙설자료센터에서는 영구 동토층이 해동되는 경우 2020년대만 되더라도 해당 지역 전체가 대기 중에 탄소를 빨아들이는 탄소 흡수원에서 대기 중으로 탄소를 내뿜는 탄소 공급원으로 뒤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 나아가 2100년까지 북극에서는 0억 톤의 탄소가 방출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배출한 전체 탄소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알베도 효과다. 눈은 하얗기 때문에 햇빛을 흡수하기보다는 다시 대기 밖으로 반사해 보낸다. 따라서 눈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햇빛이 지면에 흡수되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 피터 와담스는 지상에서 눈이 완전히 사라지면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맞먹는 온실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지난 25년치 탄소 배출량이면 인류가 지금까지 배출한 총 탄소량의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정도 수치만으로도 지구는 거의 완벽에 가깝던 기후 안정성을 잃고 혼돈을 마주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모두 추측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각각의 요인, 빙상의 붕괴, 북극의 메탄 방출, 알베도 효과 등이 지닌 불확실성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 뿐, 기후변화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최종 단계에 바다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 그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를 뿐이다. 해수면은 얼마까지 상승할까? 해양화학자 데이비드 아처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장기적 해빙기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해빙 과정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까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기온이 3도만 증가하더라도 어쨌든 종래의 해수면은 최소한 50m 상승할 것이다. 파리 협약 당시 2100년을 기준으로 했던 예상보다 100배 높은 수치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해수면이 최종적으로 80m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바다가 그만큼 범람하는 경우, 일단 영국 런던은 물론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거의 통째로 물에 잠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해수면이 50m만 높아지더라도 플로리다주는 북서부 지역의 일부 언덕만 남긴 채 97% 이상이 사라진다. 델라웨어 주 역시 거의 97%가 물에 잠긴다. 루이지애나 주는 80%가, 뉴저지 주는 70%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주는 절반이 물에 뒤덮인다. 도시로 따지면 뉴욕, 필라델피아, 프로비던스, 휴스턴, 시애틀, 버지니아 비치는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까지 바다 아래에 가라앉는다. 곳곳에서 해변이 내륙 쪽으로 160km씩은 밀려들어간다. 현재 내륙으로 둘러싸인 아칸소와 버몬트주는 해안을 맞대게 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의 주도인 마나우스는 바다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현재 바다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파라과이 최대의 도시 아순시온 역시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는 런던에 더해 더블린, 브뤼셀,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스톡홀름, 리가, 헬싱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물속에 잠긴다. 이스탄불에 물이 차오르다 결국 흑해와 지중해가 만난다. 아시아에서는 도하, 두바이, 카라치, 콜카타, 뭄바이 등의 연안 도시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으며 베이징까지 쭉 수중 도시 유적을 발견할 수도 있다. 80m의 해수면 상승은 결국 상한선을 예측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구는 최종적으로 그런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꽤 높다. 어떤 인류 문명 세대가 물바다가 된 지구를 옆에서 지켜볼지는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겠지만 온실가스가 너무도 오랜 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물론 가장 두려운 변수는 범람이 어느 정도나 빨리 실현될 것인가다. 아마도 천년은 걸리겠지만 어쩌면 훨씬 일찍 닥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지음 김재경 옹김 중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해수면 상승.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2030년에는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린피스 코리아 2020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김포공항도 마른 홍수로 잠기게 됩니다. 부산의 가덕도는 개항하자마자 잠기게 됩니다. 문제는 삶의 터전이 잠기게 됩니다.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인천남동구와 서구, 경기시흥시, 부천시가 잠기게 됩니다. 서울은 강서, 양천, 송파, 구로, 강남, 영등포 등이 잠깁니다. 부산은 해운대가 잠깁니다.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안도 없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방파제를 짓는 것이 대안일까요? 오늘 2020년 5월 31일자 기사에 중국이 남태평양 보서국가 10개국과 맺으려는 안보와 경제협력의 포괄협정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프랭크 바이니마라마는 피지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토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도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직업을 잃으며 가족들이 상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다. 지난 2020년 5월 29일에 니케이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일본 도쿄권은 해수면보다 낮은 제로미터 지대가 약 3배 늘어나고 이에 영향을 받는 주민은 157만 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